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한미관계가 불안합니다. 미국이 반중연합전선에서 한국을 뺐다. 한미관계가 꼬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국내 메이저 신문, TV, 유튜브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같이 한미관계가 흔들리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전쟁에서 이 방향을 못 잡고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모습입니다. 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끝나고 우리나라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적정한 시점에 방한하기로 했다. 이것이 마치 대단한 외교적인 성과인 것처럼 착각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 주석이 대한민국에 오는 게 전혀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봐줍시다. 그런데 이제 베이징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혀 시 주석이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국가의 앞날의 중요한 이 시점에 왜 우리 정부가 베이징에 대해서 이렇게 미련한 애착을 갖고 있는지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걱정하는 건 이러다가 한미동맹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같은 여러분의 우려에 대해서 단호하게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혀 지금 한미관계는 안 흔들리고 어느 특정 분야에서는 70년 한미관계 역사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갑의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첫째, 우리는 한미관계를 자꾸 단선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한미 안보관계, 뭐 군사관계만 보려고 그러죠. 근데 한미관계는 복선적이에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안보관계가 있으면 한미 간의 산업관계가 있고 통상무역관계가 있습니다. 진짜 미국이 한국을 왕따시키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동맹이 흔들리는 걸 볼 때 우리 사이드에서 우리 입장에서 걱정만 할 게 아니고 워싱턴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워싱턴에서 워싱턴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워싱턴, 제일 위에 있는 게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고 백악관 왼쪽에 여러분 워싱턴 가보시면 국무성 건물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백악관 오른쪽에 상무성 디파트먼트 커머스 건물이 있고요. 제일 그 오른쪽에 캐피탈 힐 위에 건물이 있고 USTR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하나 둘 셋인데 다섯 개 기관이 한국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합니다. 백악관에는 우선 한국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경제보좌관이 있고 안보보좌관이 있죠. 당연히 두 사람은 경제안보 분야를 각기 맡을 수 있고 상무부 아래에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당연히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데 제가 산업통상부에 근무할 시절에 워싱턴에서 근무하면서 백악관 관료들이 국무성, 상무성이 어떻게 한국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는지를 옆에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귀국해서는 통상산업부와 청와대 경제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직접 미국 정부하고 협상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학교 교수로 와서는 정기적으로 워싱턴에 가서 US Korea Opinion Leaders Seminar에 참석해서 미국의 싱크탱크나 정책 결정자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매튜 굿맨이라고 그 유명한 CSIS 국제전략연구소의 한국 전문가입니다. 매튜 굿맨 옆에 있는 사람이 프레그 버그스텐 그 유명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보스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대외정책, 통상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자입니다. 아까 국내 언론이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 꼬이지 않느냐고 이제 보도한 근거는 얼마 전에 미 상원이 전략적 경쟁법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동맹과 함께 중국을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압박하자.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그 수단으로서 그 어느 동맹국과 어떻게 협력할지를 이제 열거했는데 코리아에 대해서는 아마 코리아는 뭐 동맹국이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하고 쿼드, 뭐 인도 태평양 동맹, 디지털 교육 합의 체결 뭐 이런 데서는
코리아가 빠졌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한미동맹이 헤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이고, 이 우려는 사실 미 국무부로 이렇게 넘어간 그건 맞습니다. 국무부는 북핵 문제, 한미동맹, 뭐 군사훈련, 미중 패권전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있죠. 블링켄 국무장관이죠. 블링켄 국무장관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전혀 이렇게 뭐 이 미국의 동맹국처럼 유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베이징 쪽에 더 접근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무부는 실망스럽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안보 측면, 미 국무부 입장에서 보면 한미 관계는 국내 신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려할 수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백악관 오른쪽에 있는 상무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 상무장관 입장에서 보면 저 한국하고 이제 산업협력, 기술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가장 크게 관심 있는 건 반도체 분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의 수출도 증대시켜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상무부는 미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서 외국인 투자 유치해야 됩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지만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조지아에 크게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걸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블링켄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안보 측면에서는 한국이 마음이 안 들고 멀어지지만, 상무부 장관 입장에서 한국은 어떻죠?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 및 기술 협력 대상국이죠. 상무부의 입장은 미국의 주요 기업인 마이크론, 인텔, 포드, GM, 보잉, 대학, 애플 입장과 비슷한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하기 좋게 사진 두 장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은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왔을 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잖아요. 약간 건방지게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 사진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하고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뭐 두 손을 꼭 제가 입쪽 벌리고 뭐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아이고 형님 하는 표정이잖아요. 근데 저 뒤에 보면은 똑같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왼쪽 코너에 보니까 빌 게이츠가 대한민국에 와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악수할 땐 저렇게 뻣뻣이 서서 그냥 손 주머니 넣고 악수를 하고,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하고 악수할 땐 저렇게 막 아주 반갑게 친숙하게 악수를 했는데, 바로 저 두 개의 차이가 미국 상무성이 한국을, 미국이 워싱턴이 한국을 어떻게 보냐의 차이가 급격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미 관계 할 때 미국의 워싱턴이 한국을, 코리아를 보는 각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우리 미군이 그 가서 뭐 지켜준 나라, 동맹. 두 번째, 지금 현재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집권하죠. 원스 가버넌트. 세 번째가 한국의 글로벌 플레이어스, 글로벌 챔피언스. 삼성, SK, LG, 현대 모터스.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는 문스 가버넌트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관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와 이 우리 기업, 글로벌 챔피언인 우리 기업하고 관계는 점점 긴밀한 협력 관계로 가고 있고, 어느 면에서는 바게닝 파워가 우리 기업이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보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한미 관계의 진전입니다. 한미 관계 70년 역사에서 백악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내리는 행정명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처음 사인한 행정명령은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TPP였죠. 휘지통이 내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민주당 대통령이 요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내린 행정명령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야 되겠다. 여기 네 개의 핵심 분야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통신, 5G 통신이죠. 네 번째가 희토리입니다. 이거를 미국이 안정적으로 장악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를 뒤집어 봐도 반도체, 한국 기업, 배터리, 한국 기업, 5G 광역통신, 한국 기업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재미있는 한미 관계의 진전입니다. 그 다음에 4월 12일 날은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회의가 백악관에서 열렸는데, 세계 반도체 대책 회의입니다. 전 세계에서 딱 19개 회의에서만 불렀어요. 백악관 이 대책 회의에.
당연히 미국 기업이 많죠. 포드, 구글, 인텔, 델, 마이크론, AT&T 부르고, 대만에서는 TSMC, 반도체 회사.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세계 19개 회사를 부르는데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들어갔다는 게 의미가 크고, 중국 기업은 안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 야, 왕따당한 중국 기업 힘내라. 중국 웨이보에서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백악관이 강조, 지금 백악관이라는 건 결국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백악관이 강조한 게, 야, 이 제조업을 부활해야 되겠다. 미국도 그간에 실수한 거는 안 겁니다. 너무 IT 쪽으로 치우쳤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등한시했는데, 제조업을 부활해야 되겠는데, 뭐, 모든 제조업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배터리, 광역대 통신을 부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갖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 상원의원, 하원의원 55명이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냈는데, 야, 차이나가 지금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지배하려고 한다. 여기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메리카를 여러 번을 하고 인베스트먼트, 미국에 투자해달라는 거죠. 뭐냐, 삼성하고 TSMC에 미국에 투자해달라는 겁니다. 이걸 18번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 미국도 반도체 자리 보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한국이나 대만에서 수입하던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백악관 대통령이 했는데, 이게 뜻대로 될까요? 근데 반도체 기초 기술하고 설계 기술은 미국이 확실히 앞서 있지만, 제조 기술하고 생산 기술은 미국이 약해요. 손 놓은 지가 오래되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경쟁력 있는 어떤 규모로 만들려면은, 생산 기술하고 이러기 위해서 고급 인력이 있는데, 이걸 가진 나라는, 그러니까 제가 제조업 분야입니다. 제조 기술. 가진 나라 딱두 나라예요, 세계에서. 타이완 and 코리아. 삼성, TSMC, 그다음에 SK 하닉스. 저이두 나라의 기업이 전 세계 반도체의 43%가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1.6%고, 그나마 파운드리 쪽은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백악관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보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브콜을 백악관이 보내니까, 아, 대만의 TSMC는 금방 즉각적으로 통금 화답을 했습니다. 지금 뭐 대만은 차싹 굳었거든요, 미국에. 뭐 아리조나에 지금 건설 중인 공장인데, 타이완의 반도체 핵심 인력 1,000명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보내겠다니까, 아, 와, 그러면 너 걔네들 오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 주고 보조금 팍팍 주겠다. 근데 이게 타이완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윈윈 게임을 하는 거죠. 중국이 지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막 국가 힘 총력을 기울이는데, 기술 인력이 없으니까 타이완에서 기술 인력, 특히 TSMC에서 야금야금 빼가요. 그 퇴직한 인력을 많이 빼가거든요. 근데 TSMC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파견하고 미국이 좋은 혜택이면 퇴직한 인력이나 이 타이완 핵심 인력이 어디로 가길라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차이나보다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고, 잘하면 뭐 영주권 갖고 시민권 줄것 같아요. 핵심 인력. 미국이 팍팍 주거든요, 자기 나라 피난 인력. 그렇게 되면 타이완하고 미국하고 윈윈 게임이고, 중국이 점점 왕따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서 인텔도 자기 나라 대통령이 불러서 뭐 하는데, 즉각적인 화답을 했습니다. 아, 뭐 파운드리 공장 200억 불 투자하고 세웠고, 우리 미국 자동차 공급하겠습니다. 아, 백악관 기분 좋죠. 근데 이제 참석한 회사 중에 삼성은 이제 그 파운드리 부분 사장이 참석했는데, 이 삼성이 아직 즉각적인 화답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삼성이 아주 협상 전략 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삼성이 초미세먼지 그이 반도체 공장을 한 70억 불 들여서 이 해외 나오되 국내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 공장 옆에다 뭐 증설을 할지, 또는 애리조나 주정부가 좋은 조건을 주겠다니까 거기다 투자를 할지, 지금 미국의 주정부들하고 협상이고, 뭐 연방정부하고도 인센티브에서 협상 중이다. 삼성이 또 중국의 시안에 그 반도체 공장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또 베이징이 뭐 적극적으로 삼성한테 러브콜 하고 있습니다. 너 미국까지 말고, 아, 중국 시안 옆에 공장에다 세우면 뭐 중국이 뭐 잘해주겠다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외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요새 그냥 완전히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그냥 10억 불 그냥 캐시로 주겠다고 인도가 나오고, 아, 베트남은 모든 국가 총력을 동원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삼성의 스마트폰 공장을 유치해갖고 완전 대박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끌어들이면 베트남이 9군이 상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되면 삼성이 이렇게 해외 투자하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되면 중국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 완전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굉장히 미국한테 이길 가능성이 커지고 미국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측면은 말이 아니죠. 지금 미국의 애간장이 탔어요. 무슨 상무장관의 애간장이 타니까 미국 프레지던트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지금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저는 이럴 때 한번 미국과 이 반도체하고 백신 빅딜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이 여러분 이 삼성이 어디다 투자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삼성그룹에서 딱 한 사람입니다. 이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사장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죠. 삼성의 오너죠. 이재용 부회장이죠. 백악관에 가서 통 크게 빅딜 한번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했는데 결국 제가 결심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반도체 분야. 그러면서 아, 삼성의 핵심 인물 한 몇백 명도 미국으로 파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뭐 장관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의회가 입이 이렇게 째지는 거죠. 미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기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라는 게 여러분 기브 앤더 테이크예요. 삼성의 이 부회장 기부 하나 큰 거 했잖아요. 미국이 하나 던졌잖아요. 야, 그럼 나도 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삼성이 대한민국 국민을 뭐 해야 되는데 백신 전 달라. 미국이 백신을 지금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대통령 입장이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야, 그 반도체에서 크게 선물 하나 받았는데 백신 좀 주는 거, 이렇게 서로 기브 앤드 테이크, 이거는 서로 윈윈 하는 협상입니다. 미국 쪽과 한국 쪽은 어떤 서로 상생의 협상 한번 해볼 만하고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외교는요 꼭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자원을 천 역량을 동원하고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민간 기업인이 국가 간의 커다란 갈등이나 관계에서 큰 역할을 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지난 4월 12일 백악관의 반도체 대책회의에서 회의 주제를 설리 번 안보 보좌관이 했습니다. 경제보좌관은 뒤로 제꼈고요. 이 자리에 미 상무장관은 해석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크죠. 미국이 반도체 문제를 경제 차원이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 FTA 협상할 때 마지막 조율할 때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이 한국의 청와대에 전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해석하면 우리가 미국에 대한 바게닝 파워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토리. 또 백악관을 또 긴장시킨 한국 기업이 있죠. 2019년에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조지아주의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이렇게 착공했어요. 저 사진인데 거기 그 당시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달려갈 정도로 아주 미국이 환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LG가 SK를 미국의 ITC에 아까 말한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한 겁니다. 영어권 침해 소송으로. 근데 금년 2월에 ITC가 LG 손을 들어줬습니다. LG 손을 들어줬고 앞으로 SK는 배터리나 부품을 10년간 미국으로 수입 못한다. 그러니까 뭐 이 조주하지 난리라는 거죠. 왜냐 공장 건설이 중단돼야 되거든요. 그럼 뭐 일자리가 엄청나게 날아가고 백악관도 입장 곤란하죠. 대선 공약 때 제일 핵심적인 선거 공약이 뭐냐면 Build Back Better, 미국을 재건하겠다. 전기차와 배터리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미국 기업에 의해서 생산하게 하겠다는 게 중요한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공약이 뒤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이 막 나서고 그다음에 USTR 보고 야야 USTR 네가 좀 조정해봐. 근데 USTR은 전통적으로 한국을 공격하는 한국을 이렇게 배신 후려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또 USTR이 나서 LG하고 삼성 야 화해 막 이렇게 나서고 그랬는데 극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에 LG하고 SK가 합의한 거예요. SK하고 LG가 합의하니까 얼마나 이 기분이 좋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야 LG와 SK 합의는 대선 공약 이행을 향한 파지티브 스텝이라고 막 발표할 정도로 이렇게 한국 기업의 미국에 대한 바게닝 파워가 대미 협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쪽에서는 한국 정부가 문스 가먼트가 우왕좌왕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
대미관계를 항산적으로 복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마케팅 파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지 한미관계 70년에서 처음으로 어떤 특정 분야지만 경제 산업 기술 중이지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가 좀 큰 소리 하고 빵빵 쳐볼 수 있는 참 기회가 온 겁니다. 한미관계 역사를 제가 쭉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미국은 대정책에서 항상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를 이렇게 저울로 재거든요. 근데 항상 안보 우선적인 한국에 대한 정책을 쓴 거는 미국과 소련과의 냉전 시대입니다. 그때 미국은 코리아, 북한, 중국, 소비에트, 공산주의국과 바로 앞 최전선에서 싸우는 미국의 군사동맹국, 그러니까 그 나라를 무역 경제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굉장히 너그럽게 한국에 대해서 동맹정책을 쓰고 무역과 통상정책을 썼습니다. 안보 우선이죠. 근데 이제 미소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통상 우선적인 그 한국에 대한 정책을 썼어요. 안보는 이슈로 뭐 뒤로 물러가면 그러니까 한미 간의 통상 갈등이나 뭐 분쟁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다시 냉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소비에트 대신 차이나하고 이렇게 되 보니까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반도체, 배터리 여러 측면에서 안보가 우선인데 한국 산업, 한국의 중요한 글로벌 챔피언들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미국에 절실히 많아진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결론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부담, 야 이거 한미동맹 와야 되고 뭐 그런 거 싹 지우십시오. 지금 꼬이는 한미관계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와 문스 가버멘트하고 꼬이는 관계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문스 가버멘트는 1년 이내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정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문스 가버멘트 외교 정책에 마음에 안 들어서 한미동맹을 와해하고 주한미국을 철수하고 그러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 반면에 점점 강화되는 점점 가까워지는 한미 간의 산업 동맹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업이 잘하고 우리 근로자가 잘하고 우리 기술자들이 잘하고 우리 국민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꽃피는 봄날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